빅픽처 시즌 2.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네. 일단 이것부터 알아. 네. 한 군데 들어왔어. 어? 어? 들어왔어? 오, 이거 랭킹. 뭐 랭킹? 랭킹. 우와, 이 양반이. 와, 약속 잘 지키는 거야. 진짜 무슨 분이시네. 그동안 알지? 가치에 투자를. 와, 지난번 때 돈들 안 줘가지고 진짜 우리가 와. 심지어 돈 훔쳐가고. 와. 근데 왜 여기 안 들어오지? 연락해야 돼. 이게 오빠. 들어 여기가 안 들어왔어. 야, 근데 이거 바로 입금했네. 아, 진짜 대단하시네. 정말 축복합니다, 진짜. 랭킹닷컴. 야, 랭킹닷컴.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몇 개만 해도 이거 계약금 나와. 나오지, 나오지. 그럼 이렇게 하면 몇 개 하면 계약금 나오지. 종문당도 있고. 종문당 있잖아. 그때 친구야, 나는 친구를 뭐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구나. 배신하지 않는다. 6억 2천인데 이거? 그잖아, 지금 저랑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뭐 안 받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왔지. 아,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요? 이거에. 예. 어그. 천하에. 왔지. 갑자기? 어. 그 이걸로 뭐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해야지 뭐. 야, 근데 너무 실망스럽다, 갑자기, 그지? 이거에서. 이제 진짜 너무 컸어요. 배신이 아니야, 이건. 실망이지. 맞네. 아, 이걸로 그냥. 실망은 스럽지만, 그래. 어쨌든 뭐 이렇게 도망 안 가는 게 어디냐. 그러네요. 괜찮아. 그럼 통화 한 번. 형님, 통화해볼까? 이제 받겠지. 이제 받겠지. 내 걸로요? 내 걸로? 어. 아. 아, 또 장난치는 건가? 아니, 일부러 그러나? 기다려보자. 웃기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잖아. 얘가. 그러면. 그렇지. 그래. 이 양반한테. 어, 누구시죠? 컨디션 씨. 아. 왜? 오케이. 얘 전화 왔는데? 받는다? 받아, 중단 받아. 원호야. 원호야. 어, 왜 자꾸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어? 내 입장이 이거 뭐가 됐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저도 종국이가 무서워서.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 형도 명분이 없으면 그렇게 막 괴롭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그 투자 설명회 때 네. 6.2억이라고 적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었어요? 저희 공중파 광고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아, 그 중에서 광고. 쪽으로 PPL이 지금도 이제 드라마 미스티라고 해서 김나주 아. 드라마에 어. 저희 PPL 들어갑니다. 드라마에서는 한계가 있지. 드라마는 한계가 있지. 대본 흐름에. 그럼. 그럼. 우리 거 나오면 편지할 더 이마에 붙이고 계속 할 수 있어. 어. 아. 야, 원호야. 일단 너랑 좀 얘기할 것도 있고. 너 아무리 자꾸 2만 원이라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에 2만 원을 갖고 오는 게 내가 아무래도 너무 궁금하거든? 네, 나도 있는 집안 아들이잖아. 아. 아. 그래, 그래. 그럼 가능하다. 원호야, 아무튼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자. 어, 내 마음 알지? 알지, 그럼. 알지. 알아, 오래야. 그냥 알아. 얘기해요. 안 들은 거 얘기해. 이게 빨라. 오래야. 아니야. 마음 풀어. 괜찮아. 알았어. 오케이. 어? 어디 전화 걸어봐야 되지? JTBC? 김종성 PD라고 합니다. 아, PD님이시구나. 저희가 콘텐츠에, 저희 콘텐츠를 PPL 하는.
이 양반한테. 어, 누구시죠? 컨텐츠 허브 본부장. 아! 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새소리 나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하하 김종국의 빅픽처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하하 김종국의 빅픽처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JTBC. 네. 네. 저희는 네이버 웹 예능 빅픽처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김종국이고요. 저는 하한데요.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었나 봐요. 얘기 못 들으셨나요? 못 들었는데요? 아, 그럼 안 얘기해주세요. 박정재 팀장이란 직원이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예. 설명회 오셨어요. 여기랑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 네. 아니, 근데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신 거죠? 아, 지금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 아세요? 누구 거죠? 이게 이제 JTBC에 계셨던 네. 여운엽. 아. 예, 국장님. 네. 거예요. 변절자, 변절자. 변절자. 국제 변절자 번호예요. 아, 근데 목소리 방송 나가셔도 상관은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안 나가면 안 돼요. 아, 이름 안 나가겠습니다. 크리스티나로 부를게요. 네. 영훈 이름이 카리스나인 것 같아졌어요. 오! 카리스나요? 카리스나요. 카리스나. JTBC의 카리스나님. 그러면 카리스나. 예. JTBC의 카리스나 선생님. 네. 지금 웹 쪽 파트를 맡고 계신 거죠? 예, 저 디지털 쪽 맡고 있습니다. 아. 박정재 팀장님이 그 부하 직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그 박팀장님이 나오셨을 때는 네. 본인 그 웹 예능과 저희 빅피처를 좀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투자는 그, 예. 필요할 수 있지만 가정 하에 아마 제안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오실 때. 아, 오신 분이요? 박정재 팀장님이 아니시고 네. 김종성 대리인데요. 그분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저기 박 박정재 팀장의 또 부하 직원이죠. 박정재 팀장님은 알고 계시대요. 아, 이 그러니까 박정재 팀장님도 한 팀인 거네요. 아, 이 보고 체계가 전혀 없네. 여기 회사 나오고 있나요? 혼 안 했어요. 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좀 혼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계속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거 아니면은 아마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좀 너무 개인적으로 와서 JTBC 이름을 팔고 저희한테 막 구체적인 금액까지 막 돈까지 쓴 것 같아요. 대현 씨, 그 친구가 돈을 쓰는 친구 아니라 돈을 벌어내는 친구.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네요. 정신을 예. 지금 저희 내부 프로그램 지금 기획안도 확정이 예. 안 됐는데 지금 와, 이거 뭐지? 야. 아, 네, 서로 당황스럽네요. 네. 네. 아, 근데 회사에다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이 이렇게 와서 막 하는 건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그러면 죄송한데 선물이라도 다시 좀 반납 좀 해달라고. 갈 때 선물도 네. 줬어요, 저희가. 화장품하고. 일단 저희가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볼게요. 네. 저희가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끊고 제가 둘러가지고 진짜. 예. 김종성 PD라고 합니다. 아, PD님이시군요. 아. 저희가 콘텐츠에 네. 저희 콘텐츠를 PPL 하는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예. 죄송한데 허락만 해 주신다면 네. 네. 김종성 대리님을 네. 종국이 형 한번 까도 될까요? 제가 한번 불러서 호되게 네, 한번 손을 좀 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제가 내야죠.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내야지. 죄송한데 혼을 내시는 장면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러면 시원하게 저희가 홍보를 해드릴게요. 네? JTBC에서 하는 컨텐츠 하나 미는 거 하나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하나 그거 딱 홍보를 짧게나마 해드릴게요. 영상으로 보내드려야 되나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 좋죠 사실. 영상이 좋죠 저희는. 예. 어쨌건 저희 쪽도 기재만 열려 있으니까 뭐 재밌는 예. 거 있으면 하나 예. 네네. 같이 한번 뭐 얘기라도 네. 좀 나눠보시죠. 예, 그럼요. 저희 네. 좋습니다. 진짜.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꼭 좀 보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바로 걸자. 박정재 팀장. 아.
네, 박진재입니다.